또 이거 갖다 또 얘기하면 안 돼. 남편하고 또 싸우면 안 돼요. 아, 네. 어? 왜냐면 본인이 원래 사주팔자 일 원래 결혼 세 번 하는 사주야. 아, 그래요? 응. 그리고 본인 원래 자식 있지 않아? 네? 원래 애기 있지 않아? 애기 둘 있어요. 응. 그건 이분에게 아니죠. 네? 이 사람 애기 아니죠. 네네네. 네, 네. 응. 애기랑은 왕래해? 남편이요? 그 전 신랑이요? 아니, 안 해요. 애기들. 안 해요. 응. 응. 불쌍하잖아, 애기들이. 응? 그게 가슴에 맨날 있죠. 아, 제가 키워요. 응. 본인이 어쨌든 애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둘째한테는 네. 그래도 본인이 첫째하고 둘째하고 너무 다르게 본인 마음을 먹어. 맞아요. 응? 둘째는 이쁘다고 맨날 물고 빨아. 네. 맞아요. 응? 근데 왜 첫째한테는 자꾸 뭐라 그래? 원래 큰애라 그런가 좀 그런 걔도 애기야, 애기. 애기잖아. 네. 맞아요. 본인이 화나면은 본인도 스스로가 주체가 안 돼. 어? 맞아요. 해줄 땐 다 해줘. 똥꾸녀까지 다 해서 움직여줘. 근데 변사가 많이 드는 거야, 본인이. 이게 감정 기복이 본인이 컨트롤이 잘 안 돼. 안 그래? 맞아요. 응? 요것만 잘 컨트롤 되면 누구랑 살아도 살 수 있어. 아, 그래요? 응?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원래 사주가, 원래 신사주가 있어서 그래. 네. 응? 이게 엄마 쪽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응? 본인의 아버지 쪽은 한량이야, 저렇게. 먹고, 놀고, 즐기고. 응? 지금 사는 사람, 남자도 착해요. 그래요. 고지식은 해. 네. 속은 터질 수 있어. 네. 응? 근데 본인도 잘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그쵸. 응? 네. 근데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내 할 말은 다 하잖아. 안 하진 않죠. 할 때는 응? 하죠. 네. 응? 근데 위 관리 잘해야 돼, 위. 본인. 검사해요? 한 지 좀 오래됐어요. 응? 원래 위에 한 번씩 역류성 없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위가 좀 빨갛게 보여서. 이게 아,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몸 관리 좀 잘해. 응. 그래서 원래 지금 어쨌든 산지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마요. 아,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같이 합친 건 아니에요. 뭐 짐을 먹게 같이 그냥 집에는 다 거의 네, 뭐 거의 여기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는 있어서. 응. 사람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아,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세요, 팔자가 세. 팔자가 세. 아, 세요. 근데 본인도 성격이 강하단 말이야. 착하긴 해. 근데 외골수야, 본인은. 아, 제가요? 응? 쿨한 척 한단 말이야, 쿨한 척. 예, 아이, 그쵸. 쿨해야죠, 남자가 좀. 근데 쿨한 척이잖아. 본인 그렇죠. 척일 수도 있죠, 때로는. 그치. 척하려고 노력, 갈 때도 있고, 응. 그럴 때도 있고, 대신 뭐, 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본인도 뭐냐면 네. 부모덕, 형제덕이 없어, 사주팔자. 예,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근데 나는 네. 먹고 살아, 어디 가든지. 예. 응, 본인. 그렇다고 본인은 그래요. 어디다 대놔도 먹고는 살아. 예. 응, 근데 나도 그 욱한, 근데 예. 본인은 6, 7월 달에 조금만 조심해야 되겠다. 음력 6월 달, 7월 달. 술 예. 먹고 절대 운전하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응? 그 때는 좀 조심해야지. 아, 선생님은 그냥 운이 그. 진짜. 저기로, 환상으로만. 예, 그, 장 관리 잘해야 돼, 장. 대장. 예. 응? 검사해요? 예, 예, 체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잘해서 움직이고 집은 몰라 집은 편안해 보이네. 네.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잘 못 살고 살면서? 응. 내 자 서로 참아 여기도 참아야 되고. 네. 내 자 여기는 변사가 많아. 감정의 아. 변사가. 아. 나도 모르게 서운할 때도 많은 거고. 나요. 아, 저요? 응. 그렇지. 아. 근데 아. 그거를 표현을 하면 거기서 상대에서 받아줘야 돼. 제가요?
받아줘야지. 네. 근데 다 받아줄 수 있어? 예, 네, 아이 받아줘야죠. 거짓말도 거짓말. 남 사람이 있겠죠. 여기까지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건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만 잘 지키면 살 수 있는. 근데 네. 원래 둘이 진짜 살려면 지금 네.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요. 솔직한 얘기. 예, 네,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본인의 네. 본인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인 여탐꽃을 잘 하고 들어가야 돼. 양가 조상을 잘 풀어주고 그래놓고 같이 합쳐야지 둘이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살아. 왜냐면 뒤에 가서 서운한 마음이 자꾸 나잖아. 그냥 네. 인간이 서운한 게 아니라 신이 서운하면 자꾸 틀어. 응?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가 좋아도 이별살이 끼면 그거를 살을 잘 걷어내고 움직여야지. 두 분이 예. 살 때 괜찮은 거란 말이야.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이 그래서 사주팔자는 있어. 한 번 결혼할 사람, 두 번 결혼할 사람, 세 번 예. 결혼할 사람. 저는 그런 선생님 몇 번이나 해야 되고. 아니, 저는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이걸 이런 걸 도대체 다 얘기를 해줘 그럼. 해볼게요. 세 번이니까. 아니 여기 세 번인데 저는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다섯 번 하려고요? 그럼 빨리 끝나야 되겠네. 아니요. 네? 아니 왠지 저 그 사람은 세 번이라 보니까 제 친구 같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원래 다른 형님은 사업하는 거 있어? 네. 응? 무슨 두 가지 하는 거 있어요? 예. 응? 근데 관제 예. 하나 낀단 말이야. 네? 관제가 하나 끼는 게 있어. 아 그러신가요? 응? 예. 무슨 불법적으로 하는 거 있어? 그쵸? 예 사행성 아니고 별건 아니고요. 도박사이트 쨌다는 거. 왜냐하면 관제 끼면은 누가 신고한단 말이야. 예. 응?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늘 사주에는 돈은 예. 버는데 돈이 한 번에 날라가. 아 예 지금까지 응? 좀 그랬던 거 돈은 못 벌지 않았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응? 근데 지금은 솔직히 돈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이고 예 많이 나왔습니다. 응. 많이 벌 땐 뭉태이 돈 번단 말이야. 응? 근데 그 뭉태이 돈 다 어디 갔냐고.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응? 있을 때 만나야지. 있을 때. 돈 많았을 때. 이제 벌어야죠. 응? 좀 벌겠어요? 돈은 벌 수는 있는데 인간 믿지 마. 인간. 사람. 예 사람 안 믿어야죠. 근데 믿어. 의리 따진단 말이야. 아유 그럼요. 응? 따지는. 왜냐면 불쌍한 사람 못 넘어가. 예. 그러다가 내가 말려. 예. 맞습니다. 응? 그러다 보면 본인이 왜냐면 본인 사주에는 관살이 있단 말이야. 관지. 예. 관살은 뭐냐면 이 사주에 경찰서 갈 일이 많은 사주야. 예. 경찰이나 군인으로 그래서 풀어야 된다고 다 그러면 대승했을 거라고 그러고. 응? 사람 잡았을 수도 있지 가서. 예. 경찰이라 군인으로 풀었으면 잘 풀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응. 왜냐하면 명예는 그러니까 돈은 벌 수는 있는 사주인데 자꾸 예. 남이 뜯어가는 사주란 말이야. 예 그런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챙겨야 응. 될 사람도 많고. 근데 남이 누가 날 도와주냐고. 맞습니다. 겉만 허허대지 솔직한 얘기로 주변에 똘만한 예. 사람이 없어. 똘만한 예. 사람이. 예. 그지들 솜 내미는 인간들은 많아. 맞습니다. 응? 예. 근데 그걸 너무 거기다가 치우치면 내 가정이 힘들어져. 예. 응? 앞으로는 어떻게 쓰면 괜찮겠어요? 좋았어요? 됐잖아. 그러면 어디 한 군데 둘이서 이런 데 한 예. 군데 믿어요. 예. 사주팔자 둘이서 초혼이면 못 살아. 예. 응? 아니 둘 다 재혼이라. 그러니까 둘 다 초혼이면 예. 못 산다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둘 다 욱하는 성격들이 강하단 말이야. 예. 응? 본인도 예. 아빠도 참다 참다 한 번 터지면 아빠는 눈이 살기가 들어서 사람을 예. 어떻게 한단 말이야. 예. 응? 근데 이런 거를 살을 잘 풀고 살아야지 두 분이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 예. 응? 그래서 이거를 잘 서로 간에 잘 풀고 여기는 예. 원래 신살이 있단 말이야 와이프한테는. 응? 예. 그래서 이런 걸 잘 풀고 남편은 네. 이제 관살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냐면 잘못하면은 경찰서 가서 움직이고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 돈은 네. 들어오는데 돈이 다 날아가는 사주란 말이야. 예. 그래서 잘 믿으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잘 살 수 있는지. 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믿으면. 저는 근데 본인이 신을 믿어야 돼. 와이프가. 아니 이거 막 초키라고도 하는데 안 해봤어요. 응? 어디 한 건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응? 그래야지 본인이 누구랑 살아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남편이 잘 돼. 본인은 남편을 어필해 줄 수 있어. 올려줄 수 있어. 응?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서로 간에 그 틀게 신다툼이든 인간다툼이든 자꾸 생겨. 응? 그런 거를 잘 막고 살아야지. 응? 본인도 촉이 있단 말이야. 없진 않아. 직성도 있고 꿈도 꾸고. 네.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잘못 내가 이거를 안 풀면은 둘째가 갖고 가야 돼. 둘째야? 우리 아들이야? 걔가 예민한 사주란 말이야. 밝고 얼굴이 환하고. 네, 어디 가서 되게 이쁨 응.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 걔는 EQ가 좋은 겨. 그러니까 사람 파악을 잘해. 아직 애기라 그런 건 못 느꼈는데. 그래서 잘 어디다 공들여줘야 돼, 그런 애들은. 큰 애는 고지식한 거고. 그런 애는 책을 많이 앞에다 두고, 걔는 역마살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애는. 제가 있어요. 큰 애는 이제 그런 걸 있단 말이야. 작은 애는 사람이 끊는 사주야. 그니까 지가 이쁨을 받아, 어디 가든지. 그런 것들, 가만히만 있어도. 웃잖아, 웃고, 사람들한테 앵기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 눈치를 벌써 봐, 애가, 어린 애기가. 화났는지, 어땠는지. 그럼 지가 표정이 바뀌어. 잘 봐봐, 이거. 그러니까 걔는 때릴 수가 없어. 뭘 할 수가 없어. 왜 웃는, 웃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때려? 맞아요. 그래서 좀 둘째도 많이 제가. 응, 근데 첫째도 그 관심사를 받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걔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부분 좀 미안해. 미안한 거 알면서도 그러잖아. 맞아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러게 해볼게요. 응, 그 본인도 손끝에 재주는 많아. 응, 시즌은. 뭘, 네. 그래서 원래 뭐 하나 배워야지. 응? 뭐 하나 배우면 잘 풀릴까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끈기가 부족해. 응, 시작은 잘해. 맞아요. 응, 근데 끝이 흐지부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집에서는 내년까지 잘 살으래. 아, 저 내년 1월에 이사 가려고. 내년. 이사하고 올해는 거기서 살아요. 네, 내년은, 여기서 1년 동안. 내년에 조금 넓혀서 움직이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돈복은 있을까요? 돈복은 있어, 사주에. 근데 지금까지는 본인도 못 벌진 않았어. 그렇죠. 응? 근데 본인은 씀씀이가 커. 저는 한 번씩. 한 번 쓸 때. 그러니까 네. 안 쓸 땐 봉지 아끼다가 10만 원짜리 쓰는 사주야. 한 번 쓸 때는 거하게 써요. 근데 요 본인은 되게 깔끔하단 말이야. 정갈해야 돼, 항상 다. 근데 아, 네. 성격이 그래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게을러졌어. 좀 낫해야 될 점이 있죠. 다시 그걸 좀 잡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풍파는 잘 재우면서 어디 다녀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다닐 수 있는데 다니는 게 좋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못 막아. 그럼 신이 치고 들어가는 거야. 저요? 근데 자꾸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명한테 들으면 본인 9명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네. 그 사주팔자가 도화살이 있어서 그래. 하루게 사주. 저기 제가 그럼 그런 쪽 이렇게 물, 술장사 이런 거 하면 잘 풀릴까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도화가 있으니까 어때? 엉뚱한 놈들이 꼬여. 그럼 나 지금 만난 사람이 가만두겠어? 아 그래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본인이 화라 물장사를 하면은 잘못하면 불을 끈단 말이야. 그럼 잠깐은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말려. 어떻게든 돈이. 차라리 땅에다 투자하고 집에다 투자하는 게 나아. 아, 저 그쪽은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든지 나중에 펜션 사업비도 좋아. 아 그래요? 그런 거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돈 있어야지 하지.
그렇죠. 벌어야죠. 지금부터 벌면 되지. 얼른 네. 돈 많이 벌어오라 그래 형님한테. 그럴까요? 돈 많이 벌어야죠. 제가 올해 그냥 오빠랑 같이 가게를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무슨 동? 군산 나운동. 응? 여기다가 뭔 장사 할 건데? 술 장사? 아니 안마요. 안마? 누가 앉아 있을 거 여기? 본인이? 네. 근데 저는 그냥 오전만 가서 그 청소 이제 뭐 그런 거 해줄 것만 해주고 따로 봐주시는 분은 계세요. 그러면 괜찮. 본인이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럼 본인이 꽃이 돼 버려. 그러면 직원이 안 돼. 아 저는 그냥 일만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오빠는 가게에 대해서 이제 관여는 안 하고. 요즘 제가 이제 보긴 하는데 이제 손님 상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건 안. 왜냐하면 본인이 꽃이라 거기는 직원이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누굴 세워놓고 본인이 뒤에서 뒷수발만 하면 괜찮은데 내가 앞에서 앞잡이 노릇하면 안 돼. 응? 그러면 올해 해도 괜찮을까요? 7월 8일 오픈 예정인데. 7월 8일? 본인 명의로 할 거예요? 아니 명의는 이제 다른 분 명의. 몇 년생인데? 아 이거는 몇 년생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그분이 이제 있으셔서 아는 사람이야? 아 전 잘 몰라요. 누가 아는 사람이야? 오빠 아는 지인 이제 그분. 그러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제 여기 명의도 뭐 하지 마요? 아직은 안 되니까 본인 명의로. 올이 지나가야 돼 본인 명의로 가. 내년부터는 좀 조금씩 조금씩 벌 수 있어. 그 대신 내가 앞잡이 노릇만 그런 데서는 하지 마요. 네. 그것도 어쨌든 약간 퇴폐잖아.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불법이면 내가 걸릴 수 있어 사주에. 올 내년엔 본인하고 남편은 걸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고 가요. 아 네. 아셨죠? 올해는 좀 벌고 싶은데. 믿어요 그럼 어디 한 건데. 그리고 진짜 총만 켜서 해야 될 건 아니야. 한 번은 풀어내야 돼. 제가 100번도 빌어요? 아니지. 한 번은 풀어야지. 신을 풀어내야지 본인이 돈이 들어와. 사주. 그것도 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쵸. 전 그런 초고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 술만, 너무 많이 국내에서 들으니까. 술 많이 먹지 말고. 술이야? 본인은 흡입해. 한번 먹어보면. 그리고 그러면 똘끼 있어. 그러면 자꾸.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아, 네. 적당히만 먹으면 되는데 본인은 한번 입대면 끝을 봐. 그럼 말이 많아져 자꾸. 그냥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만 먹으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예. 그리고 코에 손대지 말고. 저 코요? 알겠어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네. 왜냐면 코 잘못 건드면 돈 나가 본인은.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거 볼을 줄이려고 하거든 본인. 콧볼을. 줄인다고? 줄이고 네. 싶잖아. 네. 그럼 돈이 새는 거야 잘못하면. 돈이 줄어들어. 재물운이. 그러니까 하지 마요. 네. 안 할게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죠? 전 앞으로 그냥 그래도 이분하고의 관계도 궁금했고요. 예전에 그거는 이제 뭔가 사주팔자는 그렇지만 나도 노력해야 되고 상대도 노력하고 그런 거 맞았잖아. 제가 소포고 오빠가 원숭이거든요. 상관없어. 둘이는 그 뛰는 괜찮아. 서로 이제 손질만 이제 조금씩 너무 강해 둘 다. 아 맞아요. 저도 강해요. 안 찢잖아. 싸우면서 져야 되는데 하나가 져야 된다 안 찢어. 뭐 싸워본 적은 없는데 이제 좀 많이 저도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해요. 아직은 혼인 결사. 혼인이 안 이루어졌어. 맞아요. 혼인이 되면 이제 맺을 결자에 훌륭 혼자란 말이야. 그럼 네. 조상들도 걸려 같이. 그럼 거기서 이제 가. 그래서 왜 아직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혼인신고는 만약 하더라도 늦게 할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서로 간에 잘 살아. 마음 중반이나 초반. 그때는 가능해. 네. 어쨌든 사주팔자 떼우고 그때 시집가요. 네.
알겠습니다. 안 가도 돼요? 네? 안 가도 돼요? 혼자 살아? 아, 본인 혼자 못 살아. 누가 왜요? 외로워서. 아, 외롭다고 저는 그냥 항상 꼬이는 것 같아요. 응, 그게 도화잖아. 그리고 본인이 거절을 안 하잖아. 거절을 할 때는 잘하죠. 응? 내가 있잖아. 내가 걸려봐. 내 사람이라고. 아, 내 사람은 내가 직접. 응. 그러니까 서로가 그건 합의는 들어. 그러니까 서로 누구나 있지만 세 번을 결혼할 수 있으면 그 고비를 넘기냐 못 넘기냐는 서로야.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